대한 부흥 대성회 제13회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청년들의 찬양과 기도의 열기로 가득했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통일한국의 다음 세대인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루마니아에서 흔히 집시라고 불리는 로마니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로마니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하기 위해 진행된 프로그램을 G&A 소식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길거리 아이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사랑을 전하는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아이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는 스트리트허트의 사역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CTS 뉴스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길 바라는 청년 부흥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현장을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오후 청년들이 하나둘 교회로 모여듭니다. 청년들의 찬양과 간절한 기도 소리가 예배당 안을 가득 메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청년들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 마련된 606 전국 청년 부흥 대성회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이 프레이즈 더 로드, 하나님을 찬양하라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전국 청년 부흥 대성회에는 5천여 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거룩한 갈망, 부르심, 경배, 축복 등 4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대성회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장균 수석 부목사, 캠 인터내셔널 디렉터 이문미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 취업과 결혼, 재정, 신앙 등의 기독 청년으로서 갖고 있는 다양한 고민들을 나눴습니다. 그 성령을 한번 받아서 완전히 모든 것을 해결한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성령의 대충만을 받고 또 대충만을 받고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것, 성령 안에 있는 것 그러다 보면 바뀝니다. 내가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러한 자리를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 마인드가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 이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자리. 대성회는 찬양과 기도, 메시지로 장장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특히 PK 워십과 콜라보레이션 댄스팀, 헤리티지앤 매드콰이어, CCM 가수 김보규, 크리스천 래퍼 다비드 등이 무대에 올라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청년들은 취업난 등 현실의 높은 벽을 실감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성령을 의지해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이겨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제 회복돼서 이제 더욱더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이 사실 대학생들 과제하고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근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대학생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더 간구하고 갈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회복으로 채워진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 청년들이 삶의 목적을 찾고 각자의 부르심의 영역에서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통일한국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교육 수준의 차이를 느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쉽게 알 수 없는 북한 청소년들의 교육 실태. 과연 북한 청소년들의 교육 수준은 어떨까?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통일부 하나원. 그 안에는 탈북민 청소년 예비학교인 하나둘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둘학교 파견교사 남현욱 씨는 탈북 청소년들의 교육 수준이 한국 청소년들과 심하게 벌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영어나 수학 같은 걸 테스트해봤을 때 수학에선 구구단 자체도 모르는 아이도 많고 그 다음에 ABCD, 알파벳 ABCD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 학력 자체가 뭐 종이 페이퍼에 써 있는 그 학력 인정 학력보다도 실제 학력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는가, 어느 과정부터 가르쳐야 되는가 고민이 되게 많았고요.
12주 동안 진행되는 하나둘 학교의 수업으로 탈북 청소년들이 지식을 얻는 동시에 꿈을 꿀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교사들. 탈북 청소년들과 겪은 인간적인 에피소드를 통해 그들도 한국의 청소년들과 다르지 않다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교사들이 개인 방을 못 쓰고 아이들과 좀 이렇게 방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자면서 통일이란 게 뭐 별거냐, 이렇게 같이 자고 같이 공부하고 같은 공간에 사는 것이 통일 아니겠냐, 그런 생각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남 씨는 교육계와 한국교회 탈북민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탈북민과 생활해본 사람들의 호감도는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무리 없이 어울리며 각자의 역할을 하려면 그들에 대한 교육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단순한 탈북민 지원 사역에서 나아가 탈북 청소년들이 자립하고 공부하며 꿈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르치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하는 것들, 교육적 투자를 하는 것들이 많이 투자가 돼야 돼요. 그게 많이 좀 기다려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잣대로 좀 판단하는 것도 좀 이렇게 좀 참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학교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때의 진짜 어떤 소명의식이나 그때 어떤 뭐랄까 책임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우리나라 여행객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었죠.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지 한인교회들도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부다페스트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부다페스트 중심을 관통하는 다뉴브강. 우리 시각 지난달 30일 한국인 여행객 33명과 헝가리 승무원 2명을 태운 유람선이 뒤따라오던 대형 크루즈와 추돌하며 침몰했습니다. 사고 발생 열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종자가 남아있는 상황. 부다페스트 시내는 추모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던 마르기트 다리 위에는 검은색 조기가 걸렸고, 전 세계에서 찾아온 여행객들은 사고 소식을 듣고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헝가리 개신교 개혁교단은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의 형제인 한국의 슬픔을 위해 헝가리 개신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후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다페스트의 한인교회들은 생존자와 유가족을 조용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존자와 유가족 모두 큰 충격을 받았던 만큼 외부 노출을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한인교회의 한 목회자는 사고 발생 후 첫 주일이었던 지난 2일에 유가족을 위로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슬픔과 아픔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실종자 모두의 소식이 속히 들려오길 기도합니다. 부다페스트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집시라고 부르는 로마니들은 소수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인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사회에서 로마니들은 사회 구성원으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로마니들을 루마니아의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보내온 GNA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흔히 집시로 알려진 로마니는 루마니아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201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로마니는 62만 명이 넘고 전체 인구의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2013년 통계에 따르면 로마니는 150만 명에 달하고 이는 루마니아의 인구 10%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로마니들을 루마니아의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주된 교육 소재로 성경을 사용합니다. 로마 au nevoie de evanghelie și spun lucrul acesta pentru că Dumnezeu mi-a dat ocazia ca în ultima perioadă de timp să plantez o biserică în rândul unei comunități de romi în localitatea Măguri. Am văzut dorința lor sinceră de a-l cunoaște pe Dumnezeu. Am văzut pasiunea lor pentru muzică, am văzut interesul lor pentru a-și schimba viața și dorința de a investi în generațiile care vin.
로마니 공동체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다음 세대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교육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됐습니다. 또 사회적인 변화들도 이어졌습니다. Se tăiau cu cuțitele, le era frică la oameni să treacă pe stradă în loc de trei baruri s-au ridicat trei biserici. E, acolo într-una din bisericile din Murgen noi am deschis un centru de zi, lucrăm cu copiii și adulții au început să-și schimbe și atitudinea când au văzut că noi ne ținem promisiunea. Au văzut cu adevărat ne pasă de copiii lor. Că seamănă foarte bine cu ceea ce se întâmpla cu evreii când au ieșit din Egipt, să ducă la o următoare generație care vor avea maturitate, își vor permite să abordeze problemele grele din comunitatea lor care să vizeze transformarea întregii societăți. Romanii들을 하나의 사회 일원으로 통합해가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은퇴한 사람들의 수가 노동인구에 편입한 로마니들의 수를 넘어설 것입니다. Conștient fiind și totodată vrând să trag un semnal de alarmă că un procent de 30% din populația activă romă activează pe piața forței de muncă în mod licit. Dacă nu vom înțelege acest lucru și nu vom integra pe piața forței de muncă în următorii ani romii, s-ar putea ca în momentul în care vom ieși la pensie să nu avem cine să ne plătească pensiile. 소수민족이지만 루마니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로마니들을 사회 일원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GNA 소식이었습니다. 길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IT에서는 길거리 아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여성이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매일 아침 린지 조르겐스는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자신과 함께 수용시설로 갈지 아니면 아이들 스스로 살아가길 원하는지의 여부를 물어봅니다. First thing I do is pray because you need God to be able to do this job. 조르겐스는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스트리트 허트라는 단체를 세웠습니다. They're forced into adulthood at 5, 6, 7 years old. And the longer they're on the street, the harder it is to reverse their mentality or to come in and try to help guide them because at that point they've already been so wrong that they feel like they know everything and everybody's against them. 조르겐스는 2012년에 처음 IT의 한 지역인 카푸 아이시행의 길거리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우연히 길거리를 조깅하다가 아이들을 마주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조르겐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It's kind of like I definitely stuck out and I was the odd person in town and they are also in their way, the odd ones left out in their communities. They didn't have anyone, I didn't have anyone and we just started hanging out. 아이들에게서 신뢰를 얻게 된 조르겐스는 아이들의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I was 6 when I was in the street. I had a friend named Zama and he was on the streets with me. And I was in the street with my friend Zama and some other street guys came and wanted to cut us with a blade. Everywhere I went to go to sleep, they came and followed us with that razor blade. Guys used to come and beat us and take money from us. Money we collected begging in the street. 아이들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조르겐스는 스트리트 허트를 세우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IT의 길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드는 것이 조르겐슨의 목표였습니다. 최근에는 폭행 문제가 심각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One thing we've seen recently is child sacrifice. And that is due to the voodoo here, that a voodoo doctor would come and for whatever reason someone would pay to steal a child's soul. So then they kill the child, they basically stone him to death, and then they take the soul of the child. Oftentimes they'll take their teeth or something and then they do a spell and that soul gives whoever that wants it power and influence.
이런 상황에서 스트리트 허트는 페이스 1이라고 불리는 1단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길거리 삶에서 떠나올 준비가 되지 못한 아이들은 IT의 택시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택시는 아이들을 태우고 스트리트 허트의 보호시설로 향합니다. 거기서 아이들은 식사를 하고 씻으며 깨끗한 침대에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에는 아이들이 공식적인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고 좀 더 큰 보호시설로 가게 됩니다. 스트리트 허트 팀은 이 아이들에게 책임감과 규율,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경을 가르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보호시설에서 자신들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Father figures to them, and we use that as medical treatment in their lives. 3단계는 18세가 넘는 아이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스트리트 허트 팀은 아이들을 인턴으로 채용해 줄 협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It's imperative that you take a step back from time to time to just look at them and see how far they've come, whether it's in their mannerisms, the way they dress, how they represent themselves, getting report cards. One of our most troubled kids is the president of his entire school. 길거리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돕기 위한 손길을 건넨 조르겐스는 이 아이들을 꼭 나중에 천국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정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1년 내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무언가를 한다라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더욱 힘들 텐데요. 인천 송내역 근처에는 365일 내내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급식소가 있습니다. 향기내 무료 급식소에 다녀왔습니다. 김재율 객원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인천 송내역 부근 한 급식소. 집밥 같은 따뜻한 식사를 드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이곳은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인천, 부천 지역에 거주하는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르신들과 노숙자들에게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향기내 무료급식소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 20년 동안 급식소를 운영해온 향기내 무료급식소 임성택 대표는 추석이나 설날 등은 물론이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한 것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여기는 뭐 365일 계속 하다 보니까 뭐 명절이라고 쉬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다는 게 되게 자랑입니다. 향기내 무료급식소는 송내역 인근 임성택 회장의 조그만 해장국집의 수입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하는 급식비를 20년째 충당하고 있습니다. 임성택 회장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2월 대통령 국민 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내역 광장에서는 매주 일요일이면 가수들이 무료로 공연을 펼칩니다. 모금 공연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또한 무료급식소 운영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주 10년째 이곳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부천 송내 지역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들리셔가지고 가수분들의 공연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좀 도움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위해 120명에서 150여 명의 어려운 이웃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식사 장소가 좁아 세 번 정도 교대로 식사를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정성이 담긴 점심 식사를 먹기 위해 긴 줄을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설날도 좀 추석날도 좀 쉬는 날도 없이 맨날 여기 주니까 여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된장국도 맛있고 밤새면 집에서 먹는 거 같이 맛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음식을 만들어 지칠 법도 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음식을 먹고 삶의 새 힘을 얻어갈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 음식 만드는 것이 오히려 기쁘기만 합니다. 일하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봉사하러 온 게 아니라 제가 얻어가는 것이 많아요. 어르신들 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이어온 향기내 무료급식소와 그곳을 섬기는 소중한 손길들. 지금도 송내역에서는 사랑이 담긴 음식 향기가 구수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매년 흑룡강 성의 하얼빈 시를 찾아 조선족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말 문화축제를 마련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의 사역인데요. 제15회 홈타민컵 조선족 어린이 방송문화축제를 이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소녀 합창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제15회 홈타밍컵 조선족 어린이 방송문화축제가 개막의 문을 열었습니다. 홈타밍컵 문화축제는 중국 흑룡강 조선어 방송국이 주최하고 한국의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단독 후원해 어느덧 조선족 사회에서 가장 큰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차려입은 한복과 각종 소품으로 멋을 낸 어린이들은 이야기, 노래, 글짓기, 피아노 4개 부문에서 우리말과 우리글로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겨뤘습니다. 올해도 중국 전역에서 모인 700여 명의 어린이들 중 66명이 본선에 진출해 뜨거운 경연을 펼쳤습니다. 중국 조선족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키워주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한 홈타밍컵 문화축제는 한 크리스천 기업가의 선교에 대한 작은 소망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인의 얼과 문화와 정신이 계승되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사장님하고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이왕이면은 불모의 땅인 중국에도 선교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미랄이 돼서 크게 싹으로 자라났으면 하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중단될 위기도 많았지만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조선족들을 향해 보여준 신뢰의 모습이 15년을 이어올 수 있었으며 이는 조선족 사회에서도 귀감이 되었습니다. 큰 한국에서 대형 업체들도 많죠. 그런데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에서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저기 제약에서 지금까지 후원을 해주고 단독 후원을 해주고 지금 이끌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강덕영 이사장님이 이고장에 사는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지금까지 이어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꿈을 키워나가는 어린 친구들이 노래를 사랑하는, 음악을 사랑하는 친구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자기 앞으로의 꿈과 그리고 또 동네의 추억을 키워갈 수 있는 좋은 무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좋아요. 한편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은 본 행사에 앞서 항일운동을 벌였던 유동화 의사의 후손과 마하도 의사의 후손들을 초청하여 감사장과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안정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유동화 의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도 않으셨어요. 저희 가족으로서도 후손들로서도 어떤 때는 다 잊을 것 같았는데 저희 후손들을 이렇게 찾으시고 상장까지 주셔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홈타밍컵 문화축제를 통해 배출된 글로벌 인재들이 앞으로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이동희입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2019 주빌리 코리아 기도 큰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는 주빌리 코리아 공동대표 엄기영 목사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다음 세대를 위한 테드 강연과 사랑의 교회 유스 콰이어의 특별 공연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자신의 회개를 비롯해 여호수아 프로젝트와 한국교회와 사회의 통일 준비, 북한의 회복과 변화 등을 위한 기도 합주회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오는 28일까지 전국 연속 통일기도 부흥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독교와 불교, 천도교를 대표하는 3대 종단 대표자들과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3.1운동 100주년 기념비 건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기념비 건립위는 건립 취지문을 통해 100년 전에 종교인들은 시대의 흐름과 하늘의 뜻을 깨닫고 실천했다며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대동단결의 하나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비롯해 종교 사이의 연대 등 3.1운동이 남긴 미완의 과제들에 답하기 위해 선열들의 지혜와 용기를 되새기는 기념비를 세우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건립위는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종단별 모금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으며 오는 8월 15일에 옛 태화관터에 준공될 예정인 3.1 독립선언 광장 안에 세우는 방안을 서울시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 대책이 후원교회 모임인 에클레시아 클럽을 발족했습니다. 기아 대책 유원식 회장은 떡과 복음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역에 함께하는 교회들의 헌신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기아 대책 전흥림 부회장은 에클레시아 클럽은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모임이라며 창립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박종철 대표회장은 복음 전파 사역에 매진하고 있는 기아 대책의 사역에 한국교회가 함께하겠다며 축사를 전했습니다.
에클레시아 클럽은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기부하기로 약정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에클레시아 클럽 가입 교회의 기부금은 기아 대책의 아동 결연과 해외 교회 건축, 목회자 양성과 수자원 개발, 교육 사업 등에 쓰입니다. 비영리 국제단체인 한국헤비타트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들에게 이동식 목조주택 10채를 추가 지원했습니다. 한국헤비타트는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사 관계자들이 직접 건축에 참여한 이동식 목조주택 10채를 산불 피해가 가장 심했던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에 전달했습니다. 한국헤비타트 윤형주 이사장은 후원사와 교회, 개인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염원으로 이재민이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다며 이번 지원 사역으로 가정과 지역사회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전 영락교회가 한남대학교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대전 영락교회 김등모 목사는 지역에 한남대가 있어 자랑스럽다며 국가와 사회에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도록 앞으로도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한남대 이덕훈 총장은 우리 대학을 사랑해주신 대전 영락교회에 감사한다며 기탁한 뜻에 따라 발전기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에 헌신한 지도자들을 초청해 감사 오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연합을 위해 헌신한 교계 원로들과 본회 협력위원장, 교단 총회장과 기관장들을 초청해 진행된 감사 오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 증경 총회장 전계현 목사는 여러분의 노고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며 선배님들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은 2017년에 출범해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하나님의 성회 등 8개 교파 30개 교단, 5만 4천여 교회가 참여한 교단 중심의 연합기관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작년에 러시아에서 선교사를 기소한 사건이 159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는 러시아에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일이 늘어나는 현상은 2016년에 제정한 야로바야법과 관련이 있다면서 이 법은 선교사들에게 적법한 허가를 강요하고 외부 전도를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재 한국 순교자의 소리의 공동 설립자인 에릭 폴리 목사의 책 지하교회를 준비하라를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있다며 러시아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핍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할 팀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기독교 부부가 신성 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들은 이 부부가 지난 2013년에 신성 모독과 관련된 내용 등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슬람 신자에게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들 부부가 자신들은 문맹이라 로마자 알파벳조차 알지 못한다며 분실한 신분증으로 누군가 전화를 개통해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유럽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하루에 커피를 25잔까지 마셔도 동맥경화에 지장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동맥경화와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팀은 혈관의 경직성 검사를 통해 안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시민 수만 명이 안드레이 바비스 체코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바비스 총리는 유럽연합의 보조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시위 주최 측에 따르면 12만 명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소식입니다. 러시아 공중우주군이 새로운 요격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중우주군 산하 미사일 방어군 관계자는 새 요격미사일이 가상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호주가 2년 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호주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낮춘 건데요.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 총재는 글로벌 무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준금리를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 8명이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에어컨이 고장나면서 신생아들이 숨졌다고 주장했는데요. 보건당국은 에어컨 고장이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편의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여당과 협의해 적용 대상과 비닐봉지의 가격 등 정책의 세부 내용을 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 소비보르 유대인 절멸 수용소의 마지막 생존자인 시미온 로젠펠트가 이스라엘에서 96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로젠펠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비보르 유대인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포로 50명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그의 기억에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바란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여전도회 총연합회가 대구 중앙교회에서 제1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연합집회를 가졌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NCMN 대표 홍성건 목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며 풍랑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 넉넉히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NCMN 대표 홍성건 목사의 주제 강의를 비롯해 김지연 약사의 동성애 특강도 이어졌습니다. 기독서예가 노산 최난주 선생의 작품 전시회가 전북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서예전에는 십계명과 평화를 위한 기도, 그리고 고린도전서 등의 기독서예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첫째, 지금까지는 한글 전시하면은 똑같은 글씨로 내용만 달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틀을 깬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사군자는 그 사군자에 맞는 시를 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저는 그 틀도 이번에 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품에는 나름대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것이 아마 다른 전시하고 좀 다를 것입니다. 노산 최난주 선생은 1983년 전북 지역에서 최초로 원곡 서예상을 수상했으며 1987년 국전 초대작가로 뽑혀 지역 최연소 작가로서 기독 서예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목회자 성지순례 환송 예배가 영동 ENC에 열렸습니다. 설교로 나선 원두막교회 이동환 목사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지역 목회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영동 ENC 대표 박정일 집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목회자 성지 순례를 통해 쉼을 얻고 영적으로 재공급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농촌에서 살아서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을 돕는 걸 제가 큰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 한 6분 선정해가지고 성지순례를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은 목회 사역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영동 ENC는 매년 농어촌교회와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성지순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6개 교회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성지순례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등에서 9일 동안 진행됩니다. 지능문화창사 44주년 감사예배와 출판기념회가 꽃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전 14대 서울연회 감독 김기택 목사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까지 박경진 장로의 인생 가운데 은혜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며 우리 또한 그 은혜로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2부 축하 행사에서 팔순을 맞은 지능문화 박경진 장로를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인생의 고백을 담은 책 오직 한 길의 출판 경과 보고와 축사 격려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지능창사 44주년을 보내면서 또 인생 팔순을 맞고 보내면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주어지는 그 일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제 진흥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전하고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10대지기 청소년 선교센터가 주관하는 파워틴 티칭 세미나가 가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여름 사역 How to 인싸 티처라는 주제로 진행된 파워틴 티칭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브릿지 임팩트 대표 고은식 목사는 앞으로의 10년이 한국교회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교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대지기 선교센터는 지역의 교회와 교사들을 섬기기 위한 파워틴 티칭 무료 세미나를 올해 하반기에 세 차례 마련할 예정이며 10대지기 온 캠프와 학교별 예배 모임으로 지역교회와의 연합사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홀리라이프와 한국성소수자전도연합이 주최하는 제12차 국제탈동성애 인권포럼이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감리교 미래정책연구원장인 이상윤 목사와 사단법인 한국교회 복지선교연합회 박영율 목사의 축사와 격려사로 시작된 포럼에서 기조발언에 나선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목사는 반성경적인 문화가 확산하는 현실을 두고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한다며 출애굽의 역사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한국성소수자전도연합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탈동성애 인권 선언문이 낭독됐으며 교회와 동성애를 주제로 진가야된 목사와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 한국성소수자전도연합 공동대표 이오나 목사의 발제가 진행됐습니다. 또 마크 에스파노와 탈동성애자들이 간증과 증언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30여 년간 영광스러운 교회 성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처음으로 교세가 쇠퇴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교회의 침체 현상이 너무나 급속하게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걸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교회를 다시 살리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해결책은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온통 바알 신앙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고 이스라엘 나라는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는 무너진 제단을 구축하고 도랑을 파고 12통의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과 제물을 태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젖은 장작 위에 떨어졌는데 오늘의 젖은 장작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일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이 백성의 패역과 불신앙을 허용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이다, 이제는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한국교회는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침체된 성도들의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일으키기 위해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 운동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비상한 때입니다. 이제 온 한국교회가 기도와 회개로 합심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100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시티스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